아침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절기를 언급하였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유월절 절기를 언급을 하고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 칠칠절을 언급을 하였고,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초막절을 얘기하였습니다. 새 절기, 유명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난 그날, 영원히 기념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은 절기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와 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날을 평생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구속은 유월절 의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2절 말씀에 소와 양으로 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첫 번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먼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였던 일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와 임방에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인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 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 유월절 제물의 통일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물을 급하게 먹고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이 제사는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남겨두고 이튿날 3일까지 제사가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묵은 재물을 남겨놓으면 그것이 부패하고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셨다, 히브리서의 기록입니다. 또 썩음을 보지 않았다, 사도행전 13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모로 보아서 이 유월절의 제사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그런 제사, 한 번에 끝내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이 바로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무교병을 먹으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것은 결국은 누룩이 들어갔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성결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은 우리가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이 자기 탐닉과 죄의 상징으로 누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 참 딱딱하고 먹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고 기쁨을 주는 그런 것들, 빵을 만들 때마다 이 누룩을 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순전함과 진실함의 배치가 되는 것이 바로 누룩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자기 탐닉과 죄의 상징인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결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교병이다.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77절은 초실절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77절이 수확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이것은 애굽의 고난과 대조되는 기쁨의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무교병을 먹고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바로 유월절은 고난의 상징이었고 이것과 대조되는 기쁨의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언급은 그날의 기쁨이 단지 추수가 아니라 구원의 있음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칠칠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첫 열매를 얻는 즐거움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칠칠절의 중요성은 나중에 신약에 와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바람직스러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절기가 바로 이 절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언급이 되어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로 초막을 지어서 그때에 나그네 생활했던 데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절기에도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자녀들과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13절부터 우리 1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기억을 하라 말씀하시고, 적어도 이세 가지 절기에 1년에 세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배워야 된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대표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칠칠절은 부활의 첫 열매요,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어디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입니다. 하나님의 거할 처소, 그러면 성전은 아니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어져 버린, 다 무너져 내린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실 곳은 어디일까? 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주님이 거하실 처소이고, 또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표현들이 신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장소, 주님 아니고 또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동행의 삶, 그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장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 나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의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이 절기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에게 귀결이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절기는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켜주는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림자만 볼 뿐 아니라 실체를 바라보아서 예수님 안에 발견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절기는 결국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실체가 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제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밝은 눈으로 투명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